안녕하세요, 데크트리입니다. 진심 찐 레전더리 윈도우 노트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제어로가 올해부터 이 블랙 색상을 버리고 실버 색상의 비전 디자인을 입었죠. 그 중에서 이 친구는 4K 해상도 17인치급의 주사율 120Hz 그리고 무려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보통 HDR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제 1000니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노트북 중에서 4K 해상도의 1000니트 이상의 밝기와 100Hz 이상의 주사율을 가진 건 이 에어로가 유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만원이 넘는 가격대라 쉽게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또 이런 비슷한 스펙을 찾아보면 오히려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기가바이트 에어로 17K25입니다 오케이 렛츠고. 새로워진 디자인은 완전한 실버 색상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이렇게 에어로 로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7인치급이지만 상당히 작고 슬림해 보이는데요. 무게는 2.6kg이 조금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사용하던 25.6인치 노트북이죠. 요것도 굉장히 작고 슬림한 편인데 16인치 에어로는 거의 비슷했지만 27인치는 체급이 있어서인지 위아래로 약간 크고 좌우로 좀 튀어나옵니다. 4K 해상도의 17인치급이고 중앙엔 IR 웹캠이 있어서 역시 윈도우 헬로를 지원하고요. 베젤도 3면을 넘어 하단까지 4면 모두 초슬림 베젤입니다. 스피커는 상단 배치고요.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의 화이트 백라이트입니다. 이 키패드와 터치패드 모두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딱 봐도 적당한 키스트로크라서 타건감도 좋습니다. 포트 구성은 기존 노트북들과 좀 달리 완전 새로운데요. 약간 맥북이랑 비슷합니다. 왼쪽에 오디오와 USB-C, 오른쪽엔 썬더볼트와 DC 단자가 전부고요. 이 중 하나는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C 타입이 3개지만 A타입과 HDMI 같은 단자는 노트북 본체에는 없고 이렇게 기본 제공해주는 에어로 허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히 끼워서 바로 사용해주면 되고 다른 포트에 간섭이 생길 땐 동봉된 연장선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내부를 보면 5개의 히트파이프와 2개의 쿨링팬이 발열을 제어하고 화면 크기와 성능 대비 작은 바디지만 온보드 램이 아닌 램 슬롯 2개와 M.2 슬롯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인치를 이미 봤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충격은 좀 덜한데요. 확실히 그 에어로 초기에 얇고 가벼우면서 고성능인 그런 이미지를 잘 이어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을 버리고 이렇게 어로스와 차별화를 두면서 이렇게 실버 색상을 택한 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의 i7-12700H에 그래픽은 엔비디아 RTX 3060 조합이고요. 12세대 넘어오면서 인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고성능 P코어와 저전력 E코어의 하이브리드 구조고 여기에 DDR5 16GB 램과 PCIe4 SSD 1TB가 기본 탑재됐습니다. 3060의 맥스 TGP는 100W로 설계됐고 완전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비교적 낮은 세팅이지만 노트북 디자인을 보면 수긍이 갈만한 부분이고요. 17.3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AU 옵트로닉스에 어댑티브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4K 해상도 120Hz 주사율에 무려 1000니트의 밝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일반 모니터까지 포함해도 굉장히 우수한 디스플레이고요. 보통 이제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 OLED가 많이 들어가죠. 이제 얘는 이제 미니 LED라서 OLED처럼 이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LED가 나가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OLED는 대부분 이 글레어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논글레어 코팅입니다. 색 영역은 어도비 RGB 100%, DCI-P3 100%를 커버하고 있고요. 배사 HDR1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 4600개의 LED에 완전한 로컬 디밍으로 보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검은 영역은 LED가 완전 꺼지기 때문에 빛샘 같은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4K 해상도지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HDR1000 감상해보겠습니다. 지렸다 진짜.
SSD PCIe 4 1TB로 순차 최대 읽기 6500메가, 쓰기 약 5000메가 정도가 측정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죠. 시네벤치 R20에선 싱글 674점, 멀티 최대 6007점에 10회 연속 테스트에서 5000 중후반대를 유지해주고 온도는 최대 90도, 평균 82도 정도 측정됩니다. R23은 싱글 1700점대, 멀티 14000점대로 이때 온도는 최대 90도, 평균 83도 정도 측정됐고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에어로 16이나 어러스보다 온도는 조금 높고 점수는 약간 낮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모바일도 이제 대탑이랑 예전처럼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스트라이크 GPU 점수는 2900점 정도고 피직스는 27000점 정도 나오고, 점수 면에선 대탑의 3060보단 낮고 2060이랑 오히려 비슷합니다. 타임스파이는 GPU 8200점, 포트로얄 4800점대로 TGP가 높은 모바일 3060보다는 점수가 10% 정도 덜 나오고 있어요. 퓨젯벤치는 종합 953점에 이전에 봤던 3070, 3080이나 램이 32기가였던 제품들이 1200점대가 나왔던 것보단 좀 낮게 측정이 됐어요. 편집 작업에선 FHD는 당연하고 4K 영상 편집하는데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적당한 효과와 러시 입혀진 상태에서도 가끔 버벅이지만 요 빨간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원활한 편집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디스플레이가 4K라서 고해상도 작업 시 원본 푸티지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작업용으로는 상당히 장점이죠. 자, 인코딩을 해보면 FHD는 2분 6초로 상위 GPU들보다 빠른데 아마도 프리미어 프로의 버전이나 그래픽 드라이버로 인한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4K 인코딩에선 7분 29초 정도로 다른 시스템들과 스펙 대비 비슷한 시간이 측정됐고, 프리미어 프로 작업에선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오버워치 4K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120Hz 지상 유지가 되고, 17인치의 4K 해상도에서는 렌더링이 꼭 100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히는 82에 뒀습니다. 4K 해상도에서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게임하는데 충분한 프레임이 나와줄 거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프리셋 벤치마크 모드에서 120Hz 방어는 못하지만 해상도를 조금 낮춰주면 충분히 매끄러운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모드에서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해놨을 때 유튜브 4K 영상 재생은 약 5시간 정도 가능했고, 시네벤치 같이 CPU 부하를 최대로 줬을 때는 최대 90도, 평균 80도 정도 측정이 되고, 게임을 해보면 CPU는 70에서 80도대, GPU는 60에서 70도대 분포를 보여줍니다. 외부 온도는 합판과 디스플레이 사이로 열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외 다른 부분은 딱히 뜨겁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 분포였습니다. 여기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KE5였고요. 17인치급에선 작고 날렵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 그리고 끝판왕급의 디스플레이까지 진짜 윈도우 진영에선 독보적인 노트북이고 맥북과 비교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조사들이 그렇듯 하이엔드 이 상급 라인에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분들이라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고성능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겐 누구에게라도 추천할 만한 기가바이트 에어로였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지르고 후회하는 게 빠이!